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주시니 성경대로 복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에서는 복을 못 받았고 나곤만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갈 길이 한 길밖에 없사오니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위로자요 평강이요 우리의 만화의 왕이 되셨나이다. 예수님 가신 길 꼭 따라가서 위로의 왕국에 복참하시도록끔 70년 회복을 분명히 알고 회복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마음이 복잡하고 세상이 혼란하고 사탄이가 발악할 때에 사탄 따라가지 말고 온유 겸손한 예수님 따라서 당당하게 타고 가신 예수님, 은삼수가 팔려가신 예수님, 나무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피를 흘리고 물을 쏟아서 우리 죄를 사하여 메시아로서의 위로를 주셨나이다. 이 위로의 역사가 2000년 전파됐는데 이제는 부감이 나와서 위로를 덮어버리고 발악하는 악마 득세 시대, 이제 70년 세일의 말씀으로 위로를 또 받아야 육체가 하늘로 가겠나이다. 말씀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 1장을 찾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 70년에 이루어지는 동방 역사에 이 말씀을 먹으면 몸이 위로를 받아서 변화받고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주일에 말씀드렸는데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려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은 위로의 책이고 율법의 목적도 예수 만나서 위로받으라 하신 것이지 율법 자체는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왜? 죄를 지면 때려 죽이는 게 위로입니까? 그렇게 내가 죄를 지어도 누가 대신 죽으면 그 위로가 돼요. 그 유월절은 예수 유월절 절기죠. 그 에집트의 사람들 유월절 없어서 집집마다 초상났지요. 그러면 위로가 돼요? 슬퍼요? 죽었는데 뭘 위로가 돼? 살아야 위로지. 근데 이스라엘 집은 양을 대신 잡아 먹고 피를 발랐더니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예수님은 위로의 왕, 위로하는 왕이에요. 그럼 스가랴서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스가랴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 계시를 받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성전에서. 여러분도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야 왕이 돼요. 맞아 죽는 것은 예수께 몸 바쳤다는 것이에요. 3일 반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거 구장구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왕이 되는데 겸손해서 위로의 예수는 당나귀의 새끼를 타고 간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 21장에 이루어졌어요. 그때 교권자들, 폐역한 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를 반대했어요. 당나귀 타고 갈 때 뒤에 사람들은 종려가지들 호산나 불렀죠. 어린애들, 노숙자들, 거지들. 똑똑한 사람은 예수 따라가면 창피하게 위시 떨어지는데 그 지금도 술을 빼고 따라가면 창피해. 위시 떨어져. 알았어요? 그래도 따라갈게요.
안돼 갈게요. 입으로는 따라가지. 발걸음이 문제지, 발걸음이. 여러분, 구원은요, 법으로 안 돼요. 긍휼 자비 위로로 되는 거지. 그럼 예수님이 서거라 11장 11절에 몸값이 얼마야, 몸값이? 눈 몇 개요? 30개. 그 예수님은 꼼짝없이 성전도로 가야 돼요. 맞아 죽어도.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성전도 갈 거요? 예. 그, 어제 70년 된 지가 40년 전인데, 이 70년이 한국에. 1905년부터 70년 더 하면 얼마요? 75년도죠. 그 위로 조금 받긴 받았어요? 구의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 태풍 불어도 안 떨어져? 위로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도 위문 편지 썼지요? 누구한테? 국군 아저씨한테 썼더라, 국군 아저씨한테. 응? 위문 편지 초등학생들이. 그 어려움 당할 때 위문이 필요하지. 위안하는 게 위로가 됐는데 또 위로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13장에, 뭐 13장? 스가라, 지금 스가라 말하는 거요. 스가라가 초림과 재림이에요. 초림과 재림과 세 시대, 삼 시대가 다 있어요. 그럼 초림은 당나귀 타고, 원산에 팔려가고, 십자가 매달려 여섯 시부터 우리를 위로하려고 주님이 고통받는 거예요. 주님이 많은 고생을 해야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상대적으로. 죄는 야곱이가 다 졌는데, 예수님을 그 야곱 중앙이기 때문에 죄를 책임지고 혼자서 고통받아야 돼요. 그게 10편 22편이에요. 하나님 왜 나 버리십니까? 아버지 왜 날 버리세요? 내가 사람 아닙니다. 지금 벌레입니다. 왜? 여러분 뭐 사람이 벌레요? 그 벌레라. 그런 벌레가 어디 있어? 벌레는 지렁인데 응? 이빨도 없어요. 그,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요. 또 사람의 해방자요 비방자. 그 예수님이 최고의 고통이 십자가 고통인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혼자서 그 십자가 고통 6시간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이 지상에 오대한 6대 주에 위로를 온다고 말씀했는데 이사야 40장 봅시다. 오늘 아침 봤지만 또 봐야겠지. 얼마나 봐도 좋아요. 이 지구촌의 위로는 예수밖에 없으니까요. 예수를 바라보면 위로가 오게 돼 있어요.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희는 위로하라. 율법을 주고 몇 년 만에 예수가 오셨어요? 1500년. 그 1500년은 위로가 아니에요. 진노지. 죄만 지으면 도로 쳐 죽으래. 근데 예수님이 이사야에게 내가 당나귀 타고 갈 때 위로하라고. 그래서 누구를 위한데? 내 백성을 위하라. 남의 백성 가지고 하나님 백성 누구요? 야곱이요. 자, 구원은요. 하나님을 주는 겁니다. 우리 받기만 하면 돼요. 자, 야곱이 지금 에서 칼날을 피해서 외갓집 도망갔다 강야에서 에델 강야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야곱이 하나님 오신 향이 아니야.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야곱이 죽을까봐. 수르바벨도 마찬가지요. 예? 하나님 우리 재단 찾아오셨다고요. 나는 많은 체험을 하고 있어요. 20대부터 사명이 때문에, 사명 때문에. 예? 영이 우리 집을 둘러싸고 막 없애나 그래. 그리고 우리 다인면에 세일교가 다섯 개 있었는데 심지어 밖에 건사가 새벽 쫓아왔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요? 어떻게 가도 성령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사사건건이 그런 체험 해봤어요? 안 해봤어? 안 해봐도 괜찮아. 한 사람 하면 되겠게. 아, 술을 빠르게 사는 하면 되지. 다른 사람 따라가면 되겠게. 뭐. 그러니까 야곱이가 134 살 때에 어떻게 살았어요? 험악한 세월. 에서는 깊은 생활, 멋있는 생활 살았지. 왜 동생 죽이려고 칼 뽑았으니까. 예?
그게 동방 역사의 야곱의 왕국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2700년 전 이사야에게 이제 율법이 끝나면은 내가 위로로 간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왔어요.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그래 위로하러 왔어요. 근데 유태인들 위로를 안 받아요. 위로 필요 없대. 그게 인간이요. 뱀이요. 따라합시다. 뱀은 위로받을 자격 없어. 야곱만 받지. 그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여러분 언제 믿었어요? 몇 년 전에? 처음에 교회 갔다가 몇 년이 됐어요? 50년? 30년? 그 예수 만났어요? 가서? 그 장소도 불렀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그 위로받았냐고요? 그 눈물이 나서 콧물이 나서 두 개 다 나와서 그 통곡했어요? 그 마음이 기뻤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무슨 짐? 제 짐. 그게 가벼워 마음이 막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이 찬송이만 나와요. 부흥회 가면 밤새도록 찬송 불러요. 그 경험해 봤어요? 그때는 원소가 딱 치면 있어서 깨달아 돌리겠지만 요즘 달라. 연계가 달라져. 연계가 바꿔졌어요. 지금 연계는 58년부터 흥함이에요. 과거의 위로 받아도요. 지금 위로 한 번 더 받아야 돼. 야, 그럼 여기 이사 사역자 위로 주는 역사가 다니엘 9장에 나와요. 성을 위해서 솔로몬 성전 성을 위해서 70일을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4절 이하에. 그러면 다니엘 9장 1절 3절에는 예루살렘 노한지 70일 되면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무슨 책에 있다가 연대 깨달았어요. 예레미야서 25장 깨달았죠. 그래서 술을 빨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거는 구약이고 지금 70일이라는 것은 490년은 예수님이 와서 강야 위로주고 동방산에서 위로 주는 두 번 준다 이거 두 번. 그 계산해 보세요. 71회가 언제 출발하냐면요. 에스라 7장 7절에 아닥사스가 왕 7년이 BC 457년인데 그때 두 번째 에스라가 학자 겸 제사장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첫 번째는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총독과 제사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536년이요. 그리고 538년에 와가지고 도착해서 2년의 성전이 짓다 중단됐는데 한참 전 80년 전 다음에 457년에 에스라가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세 번째 440년 돌아왔는데 그들은 성과 건축 성을 거쳐 두 사람 왔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 제1의 성전 건축은 수렵밥이 했어요. 다리오 왕 때. 근데 아다사다 왕은 그 후의 왕이요. 근데 돌아왔는데 457년이거든요. 그 계산해 보세요. 70일을 세 등분해요. 자, 제일 처음에 7일에, 62일에, 한일에, 그 얼마요? 70 많아요? 맞아? 7일에 더하기 62, 한 거 얼마요? 69, 더하기 하나는 70, 맞지요? 잘 알아요. 7일이 지나고 60일이 되면 그리스도가 와서 끊어지는데 거기 밀어요. 69일에. 예? 69일에 예수님이 십자가 주는 것이 이사야 53장에 우리 죄를 지고 가는데 이사야 4장에 우리를 위로하러 왔단 말이에요. 위로. 그 다음에 한일에 출발이 또 70년인데 그것도 위로야. 자, 69일에도 위로고 한일도 위로인데 그거는 스바랄장에 대한민국 재림 때 70년 위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언제? 75년도 8월 15일. 인치는 거예요. 위로가 인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연대는 69 더하기 하나는 딱 붙었잖아요. 70인데 은혜실이 2000년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분명히 성령 다니엘 부장님은 70조 다 묻고 나서요. 그런데 이 세상 시간은 몇 년이에요? 2500년이에요. 예? 2500년은 하나님을 70조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죠? 그게 까먹으면 돼요. 난 깨달았으니까. 예? 깨달았어요. 그 위로를 두 번 받아들여. 한 번 받고는 영혼이 천국 가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위로. 두 번째는 초막절인데 육체 구원이 들려받을 때요. 그게 70년 스가랴 1장은 구약이 아니에요. 자, 스가랴 1장에 다리오 왕이 8월 달에 돌아오라 했어요. 구의사 제도를 계속. 그 너 열정 본받지 말고, 그 폐역한 놈도 본받지 말고, 스가랴 말 잘 듣고 돌아오라. 그 학계 2장 10절에 몇 일 며칠 날 지내놨어요. 다리오 왕이 2년 9월 24일에 그 지대에 놓은 사람이 마친다 그랬죠? 그 지대에 놓은 사람 수르바비레가 총독인데 이 지구 종말에 뒤집어 풀 때에 하나님 도장을 준다는 거예요. 그 도장이 위로의 도장이에요. 예? 자, 예수 피도 위로고 정월 14일날 또 75년 8월 15일에 전삼년 출발에 하나님이 몸의 위로요. 이거 받으면요 막 세상이 막 불바다 되고요 막 항출 받아요. 마음은요 든든한 것이 위로가 돼요. 혹시 신경질 났어요? 아직 인 못 맞은 거예요. 인 맞으면 신경질 나오다 뻑 넘쳐버려. 왜? 인이 있으니까 겁나가지고. 도장 하나 만들어줄까요? 그런 거 말고 이 성경이 도장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 피를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받은 사람 봅시다. 마태복음 4장 보세요. 여기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유월절 위로에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봤어요. 마태복음 3장 1절 보시면요. 세례요한이가 엘리야인데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을 지금 갑니다. 세례요한이가 엘리야의 사명으로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뭘 전파하여?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를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뭐 이렇게 써요? 회개. 뭐 받으려면 예수 믿으려면 예수를 영접하려면 네 회개는 네 전에 선악과 복은 죄 있지 회개하라. 너 율법을 제가 먼저 배웠지 회개하라. 그럼 예수님이 너에게 죽어준다 그 말이야. 회개. 회개했어요? 제가 뭐요? 요한복음 16장에 제가 뭐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지. 회개는 뭐요? 믿겠습니다 하는 거지. 돌아오는 거지.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 일렀으되 이제 40장 2절이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셨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토로 있고 거리에 가죽들 뛰고 음식은 메뚜기 섭정 먹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니. 성령이 없어서 자복하고 회개하니 충만케 없어서 성령을 충만케 자복하고 회개한다. 이거 성령이 하시지요. 오순주 대신지 거지는 못했어요. 제자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성신 못 받았어요. 예수가 성신 줄 때가 오순절 줬어요. 알았어요? 그럼 오늘 70년 회복의 육체의 위로는 초막절 되어줘요. 지금은 한 사람만 받고 있어요. 말씀으로. 그게 엘리야란 말이요. 예수와 세례요한 두 사람입니다. 예? 율법의 마지막 선지는 세례요한인데 이제 은혜로 가기 위해서 전환점에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동갑내기로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와요. 세례요한이가. 그래서 예수님 30살 됐을 때 같은 동네 동갑내기 30살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졸지 말고.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뭐 하는가 싶어서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하고 가보니 메시아 아니야. 너 누구니? 확실히 말해봐. 너 소속이 뭐야? 너 예레미야야? 엘리야야? 아니야. 예수야? 아니야. 뭐야? 나는 강야에 외치는 사람이야. 요한복음 1장이죠. 강야에 외치는 누군데?
세례를 안 했다. 그래서 자기 사명 다하고 못 걸쳐서 왕권 받았어요. 30살. 30살에 왕권 받았다고. 그럼 세례요한이가 예수를 소개를 받는데, 그때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 아주 강팍하고 독사 새끼들이요. 왜? 선악과 뭐 독사요. 그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원죄 때문에 독사가 활동한 것이 협상주의, 거짓말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지금 KNCC 앞에 가서요, 독사의 자식하면요, 당장마다 죽습니다. 예? 맞아 죽어. 근데 사실 독사실을 맞아. 왜? 제가 이제 지신이 안 믿거든. 초막질 모르거든. 근데 예수가 단번에 그것만 믿어. 히브리 구장에 단번에 자기 피로 성소도가 그것만 믿고 두 번 이긴다는 걸 그 이단이라는 거야. 그게 계수 6장에 흰말 이기고 또 이긴 건 막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두 번 이겨야 되거든. 유월절 이기고 초막질 이기고. 유월절은 그렇게 자 70일의 가운데서 69일에가 예수님 십자가 죽는 날이요, 위로 죽는 날이요. 그럼 세상 연도를 말하면요, 547년 빼기 69를 곱하기 7 하면요, 얼마요? 69 곱하기 7! 483! 490에서 7을 빼면 얼마요? 하니까 7년인데. 답이 나오잖아. 483. 그러면 457에서 483 하면 남은 게 26이요. 아, 공부 안 했어요? 척한 말을 들어야 되지. 응? 그럼 예수님이 36살에 기름부 받고, 3년 후에, 26살에, 죄송합니다. 26살을, 아까 36에서 이 실수가 많다. 그래서 36 또 26으로 알아들으세요. 그 다음에 3년 지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은 게 29살이요. 29요. AD 29요. 근데 왜 예수님 33살이냐? 로마 학자가 예수 출생을 기준을 잡을 때 연대 계산을 찾고 났어요. 예수는 BC 4년에 태어났다. 그게 29에다가 4를 더하면 얼마예요? 33이잖아요. 그 답이 풀렸어요. 예? 그때 내 백성 위로하라고 당신 위로를 피를 주는 거예요. 내 피를 믿어라. 위로가 된다. 영원히 위로를 한다. 그런데 70일인데 69 다음에 한일이잖아요. 딱 붙었잖아요. 그 69도 위로고 한일도 위로라고 말해요. 알아들었죠? 한일의 위로는 지금 재림 때 학계 서거라 이전 첫대 교회에 한국 유다가 영적 유다가 70년 되면은 하나님이 내가 돌아와서 목줄 치고 인치고 위로한다는 것이 서거라 1장 71절 이하 14장까지요. 예? 그 서거라서에서 예수님이 69일에 오기 위해서 당나귀 타고 갔어요. 가서 온 삼성판에 갔어요. 십자가 고통받았어요. 그게 69일에 마친 거예요. 한일에는 재림이거든요. 재림 때 또 인나자라는 거예요. 또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그 영혼도 위로받고 육체도 위로한다. 근데 계산하니까 70일이다. 그 성이 회복, 성이 뭔데? 모리아산이 회복되고 다윗의 왕국 회복돼서 예수 왕국이 됐는데, 왕국하면요, 사람이 문제지 땅이 문제 아닙니다. 예? 사람이 중요하지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땅은 당신 것이니까 너는 팔지도 마. 내 것이니까. 너희는 내가 저 율법만 지켜봐. 그러면 예수 만날 기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은 왜 줬어요? 졸라고 줬어요? 왜 줬어요? 눈 감으라고 줬어? 너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 설교하는데 이거 못 알아들으면 이 못 맞아요. 예? 스그랄장 70년 노환제 70년 돌아왔다니까요. 그럼 율법을 왜 줬냐고. 율법을 그 지켜도 못하는 엄한 율법을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줬냐 이 말이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썼잖아요. 왜 줬는지를 왜 줬어요? 누구 만나라고? 그 만나서 위로가 됐어요? 그 지금 아니지. 허감 덮여서 위로가 끝나서 천국 끝나면 위로도 끝난 거야. 그럼 다시 또 위로받아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이기고 또 이겨. 6월절 다음에 초막절이야. 내 혼자 소리 들었네 자꾸. 소리 크죠? 안 커요? 안 커?
엄청 큰데? 듣게 들리긴 잘 들려요? 그러니까 열리고 그래요. 그 위로 두 분 만약에 성경적입니까? 근데 장로님 이다 이렇게 한번 받으면 되지 뭐 또 받아. 한번 받은 거 못 받았어. 유월절 피잖아. 성신 받았잖아. 영원 보내잖아. 육체는 죽었잖아. 위로 못 받았어. 그 이번에 육체가 위로 받으면 변화 되잖아요. 근데 언제 출발인데? 70년 회복될 때. 70년 언제인데? 75년도 8월 15일. 이제 답이 나왔어요? 아, 속 시원하다. 속이 시원해. 이 위로가요. 이 사실 16번 16번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마디 위로해요라는 단어가 16번 나오는데 한번씩 누가 읽으면서 시험해 보세요. 체크하면서 몇 장 몇 절 및 몇 장 몇 절에 위로 있고 그 다음 주까지 해요. 다음 주까지 이사 제치 읽어보고 위로가 몇 장 몇 절에 있는 거 다 적어놨고요. 난 안 찾아봤으니까 예. 대략 그쯤 되니까 또 난 얼마나 통도 많고 위로가 나오더구만. 내 대신 좀 해주세요. 공부 좀 해주세요. 안 할게요? 이사야 전체를 읽어보시고 위로를 찾아오라고요. 몇 개인가? 그러면 스가라서 가봅시다. 스가라서에 자 1장 70년에 하나님 돌아왔어요. 그래서 14절에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다윗왕국입니다. 모리아산인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열국을 강대국들 이집트나 아수르 바벨론 힘이 진노하나니 하나님은 마귀를 진노해요. 뱀을 만들 때 마귀 사탄을 하나님 쓰고는 버릴 거예요. 그게 마귀 따라가면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예? 그 마귀 따라갈 거요 예수 따라갈 거요.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데 조금만 노했는데 원수는 모르고 되게 밟아버렸어. 막 터져버렸어. 그래 하나님 돌아가지고 원수가 봐줘. 자식들이 내 자식은 너무 고난 줬다. 너무 괴롭혔다 그 말이에요. 그래 16절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 너무 고통 많이 받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이가 위로입니다. 긍휼 자비. 긍휼은 뭡니까? 무조건 안아주는 거야. 무조건 살려주는 거야. 무조건 용서하는 거야.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무조건이 조건 없어요. 자 마태 18장 예수 설교했죠. 어떤 사람이 큰 부잣집을 빚어졌는데 돈이 얼마냐? 1만 달란트. 그 갚을 게 없어. 찾아가서 빌어. 용서해 주세요. 나중에 갚을게요. 빌니까 그 주인이요. 졸다가요. 뭐라 하노? 빚을 안 갚는다고? 갚을 게 없어요. 하니까 주인이 졸다 눈을 뜨고는 알아서 가. 안 받을 테니까. 말 한마디 하고 천냥빚을 갚았다. 그래, 좋아서 춤을 추고 나와. 제약 벗을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야 너 내가 백달을 가갔지 이봐 아니 갚어 아이고 좀 기다려줘요 나 좀 갚을게 안돼 안돼 어 당장 갚어 그 자기다 자기 집에 끌어가서 거기 가다 버렸어. 자기는 만냥 좀을 탕감 받았는데 그 자기 조금 돈 그 백달을 좀 그거 탕감 못해주고 저거 갖다 갔거든. 이 소문이 주인에게 들려졌어요. 주인 양반, 당신이 1만 달러부터 빚 갚아줘. 그래서 그님 있지요? 그님이 지는 빚점 전부 그거 안 갚는다고 그 사람 오게 가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데려와. 불려가세요. 나는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네 빚을 갚았는데, 너는 긍휼히 어디 갔노? 내가 지금 긍휼 어디 팔아먹었냐? 그래서 오게 가뒀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처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 안 한다. 그게 예수 설교예요. 예수가 위로로
만난 중에 빚을 갚아줬는데 안 받는다 했는데 니는 왜 형제들 간에 조금 배별째리 가서 갚으라고 목을 조이냐 그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그 마트 오장에 형제가 오리같이 가면 면제 가르쳤어요? 심지 좋아하네. 니가 나 따라와! 그랬지. 그 율법이지. 또 형제가 니 눈을 빼면은 율법에서는 가서 눈 빼고 이빨을 빼면 이빨도 빼고 그게 율법이에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빨 빼면 한 개 빼라 카트로 해. 두 개 빼라. 그게 은혜를 그 위로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지식이 아니고요. 체험이에요. 예수님이 그 병 고쳐 갔죠? 응? 못 고쳤어? 잘못 믿었구나. 예수 믿으면 병 고쳐요. 응? 예수님 병 안 고쳤어요? 많이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는 우상이 아니에요. 실제의 양식이요. 우리가 먹어야 돼요. 마태복음 먹어야 돼요. 성경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먹어서 맛을 알아야 돼. 그게 뭐 위로받은 거예요. 밥 먹을 때 밥맛 좋아요? 병 들어가 밥맛이 있나? 밥맛 없어요. 죽지 못해 먹지. 그럼 죽어요. 밥맛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성경 맛 떨어지면 영이 죽는 거예요. 예? 바빠도 먹어야 되고 힘들어도 먹어야 돼. 이게 만나요, 만나. 하늘 양식. 그 하나님이 주긴 주는데 법에 따라 줘야 돼요. 그 3대 절기, 예수 절기, 성신 절기, 성부 절기. 그래서 위로가 삼위일체가 위로 단체인데 그 세 번 절기를 지켜야 내게 위로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 구원은 이미 성신이 부당서 오징 썼어요. 성신 통장 찍었어요. 그 지금은 위로받을 때가 아니고요. 흑암에 빠질 때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지요. 그럼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예언이 위로요, 지금. 십자가 위로 아니고, 십자가로 산, 십자가 피로 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계시록 5장 있죠. 그 책을 읽고 들으면요. 몸이 위로가 돼요. 육체 구원. 우리 교회가 그게 사명이에요. 영원권 받으면요, 장로에 가세요. 계속 영원권 받줍니다. 그러나 택한 정도는 마지막 때 양식을 먹고 하늘 갔기 때문에 메뉴가 달라요. 예? 유월절 아니고 초막절 양식이요. 피가 아니고 피로산 말씀이요. 언제부터인데, 여기 1장 12절에 70년 될 때 하늘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돌아왔느냐? 뭐 줄렸고. 위로 줄. 위로. 긍휼 자비. 긍휼 위로를 주려 왔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독교 무슨 종교입니까? 위로의 종교예요. 위로의 종교. 그 아까 조금 잊어버렸는데 누가복음 2장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위로로 갔는데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두 사람이 위로를 받았어요. 8일 만에. 예? 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예수가 8일에 할례했죠. 이것이 예수 안식이래요. 부활 안식이래요. 할례 안식이래요. 그래서 율법은 7일 안식이지요. 이 바보들. 율법을 예수가 줬는데 예수가 여기까지 태어나면은 할례를 8일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남자만 태어나지 며칠 만에 8일이 안식이래요. 예수 안식이 8일이요. 그 답이 고로스 2장 11절이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7일 할례 받으면 안 돼요. 예? 예수가 7일에 무덤에 있었어요. 8일이 부활이요. 그죠? 할례할 8일이 되면 누가요? 어떤 분이? 예수께서. 이제 태어난 지 며칠 됐어요? 8일. 말도 잘하겠죠? 눈은 떴겠죠? 저점 먹겠죠? 똑같은 후하고요, 8일이래. 태어난 지 8일인데, 이제 할례 받으러 성전에 가는 거요. 마리아가 요셉이니까 예수를 안고요. 근데 위로를 찾는 사람이 있어, 거기에 두 사람이. 위로를 찾아. 근데 딱 보니까 위로가 왔어! 그래서 넉적 안아. 예수 안았어요.
예수 안 와요, 위로요? 예수 안 왔어요? 어떻게 안 왔어? 이렇게 안 왔어? 어떻게 안 왔어? 이제 이렇게 쓰더라. 어떻게 예?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거 영적 문제요. 자,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고 수태하기 전에 천사에 일컫던 바람이 천사가 이름도 지어줬어요. 알려줬어요. 그런데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뭘 기다렸어? 위로. 그 예수가 예수인데 예수를 위로자요. 우리 죄인들을 위로하러 왔다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주의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알려줬어요. 시몬아, 너 예수 만나야 죽지, 안 만나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누구 부모? 예수님 부모. 이름은 마리아 요셉.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당장 안았어요. 너무 반가워서 내가 평생 기다리던 위로가 여기 오셨다. 근데 거기 수많은 사람 있지만요, 다른 사람은 안 보여. 예수가 안 보여. 유태인들은 예수가 요셉 아들로 보이고 귀신들인 걸로 보이고 사람의 아들로 보이고 하나님 아들 아니라케. 여러분이 그때 살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 2장 시대에 살았다면 예수님을 알을까요? 버릴까? 안아. 그 위로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가 적붙어서 안았는데 영접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 다 몇십 년 전에 다 기뻐 춤추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용서 받았어. 그래서 지금 영계가 달라졌어요. 언제부터? 58년 3월부터 무적행이 열려 흑암이 덮여서요. 전에 위로받고 사랑했던 거 다 옛날 꿈 같고 이제는요 서로 잡아먹어. 니 죽고 나 죽고. 그럴 때 항출이 오는 거 잡혀 잡혀갈 거지. 그러니까 인을 준 거예요. 인이 언제 주는 게? 스가랴장 11절에 70년 때 줬다. 그게 학계의장의 수륩발 인이란 말이오. 그 학계에서 꼭 붙었다는 떨어지면 안 돼. 두 증인이. 그 이 두 사람만 꼭 붙으면 어디 특별한 데 보내주는데 스가랴 몇 장이요? 8장에 성산에. 예? 그러면 죽어도 학계에서 꼭 붙은 게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육체 위로받고 여기 누가 보면 영혼의 위로요. 영혼의 위로. 마음의 구원, 천국 복음. 그래서 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29절 주제여, 주제는 하나님이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 편안해? 아기를 품에 안아서 예수를 품에 안아니까 마음이 편해져. 이게 예수의 위로요. 영혼권이 위로요. 유월절 위로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뭘 봤어? 위로가 구원이요. 영혼 구원이요. 근데 몇 년 만에? 483년 성을 위해서 기한정한 69일에 예수가 왔는데 세상 연대로는 AD 29년 예수가 33살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 우리 대신 죽으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 대 속의 십자가. 내가 죽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보좌를 넣어놓고 대신 죽을 줄 알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감사한 일이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귀히 여기더라. 어떤 나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아기 예수 안고는 이상한 사람이게 요새가 마리아가 눈이 동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요. 예? 이해가 안 돼. 근데 성신이 시몬에게 너는 살아서 예수 만난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오면 분명히 성전으로 차고 기다리는 게 할례날이 왔는데 어떤 젊은 부모가 아기를 딱 안고서 가만히 보니까 메시아야. 그래서 인사도 안 하고 무조건 가서 뺏었어. 다 뺏었어. 예수는 욕심이 많아요. 믿지요? 세상 욕심 버리고 진리 말씀 욕심 가져요.
70년 부의사도요 다 떠나야 돼요. 내가 40년 밖에서 거다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도 좋은 사람은 참 민망해. 왜 와서 좋은 거 싶은 게 위로 못 받았어요. 위로 못 받으면 자꾸 조리 맞고 성가도 못 불러. 이게 딱 붙어버려. 마귀가, 야, 마지마. 자, 성가 불지 마. 머리 아프다, 이렇게. 이렇게 막, 성가 못 불러. 그 불쌍한 영혼이요. 아, 떡집 뺏어 떡을 못 먹으면 얼마나 불쌍한 거요. 병이 들어가지고. 옆집 병이 들어가지고. 그 교회 오고 싶어 왔어요? 의무적으로 왔어요, 의무적으로. 5월이 금요일이죠? 수요일이요. 수요일이요. 수요일 만나는데. 수요일 만나는데. 일주일이 기니까 3일마다 예배되냐, 3일. 3일. 그럼 하고 싶어서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성가 부르고 싶고 왔어요. 그냥 안 가면 왜 안 오나 해서, 그래. 그래 왔어요? 그래 오지 마세요. 나 전화 안 합니다. 응? 우리 선구자만 부르지, 후지는 지금 오면 안 돼요. 응? 자리를 비워놔야 올 사람 없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명에 불이 붙으면요, 오고요, 사명 불 꺼지면요, 집에 가 기다렸어요. 말 안 됩니다. 강남에 흔들면 다 떨어지고, 이 세계 사업에 나오는 이사 17장에. 예? 지금 바람이 불면요, 다 떨어져. 이러고 안 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리도 탁해서면요, 이 바람 앞으로라, 대추가 떨어져라, 나는 안 간다, 이게. 예? 그래서, 애들은 이제 바람 불면 어디 간지 알아요? 대충 하면 제가 대충 주워 먹으러. 우리 큰 집에 배나무가 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그 돼지집 밑에 있어, 돼지집이야. 그 배나무에 돼지집, 돼지가 막 혹 사고 막 오줌 싸고 더러워. 근데 가을에 이제 태풍 불면요, 이따가 조선가가 맛있어요. 떨어지면요, 똥도 좋다. 씻어 먹으니 주워가지고 씻어 먹겠어요. 예? 근데 주인은 그게 잘 안 먹어요. 더럽다고. 우리 배가 없으니까. 내가 어릴 때. 내가 별거 다 꺾었어요. 응? 여러분, 공산당 내려면요, 기독교 다 떨죠. 떨어지면요, 푸틴이 밥이고, 안 떨진 것만 주님이 초소한데, 안 떨진 것이 뭐냐? 14만 4천 개. 안 떨지면 뭘 믿어야 돼? 뭐, 몇 년을 믿고 위로를 받아야 돼? 70년 위로. 그 영혼의 위로는 69대의 그리스도의 위로. 이사 40장 이야기. 예? 주님이 우리 대신 고난 받으셨어. 내가 받을 고난을 고맙고 감사하죠. 그럼 예수님 마태복음 설교를 그대로 읽어보고 따라가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할머니가요, 시집가 가지고요, 남편 죽고요, 가부된 지 84년 됐어. 36절 보세요. 2000년 전에 위로를 말합니다. 지금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아셀 지파 다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다. 그가 출관 후에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아, 나이 많지요? 가부된 지 84년이라. 근데 그 마음에 아기 예수를 좀 만나야 되겠어. 아기 예수를. 위로를 받아야 되겠어. 그래야 천국 가까이 죽으면은, 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 하고 누굴 기다려요? 예수를 기다려, 아기 예수를. 이 69대의 그리스도가 기름 붓고 와서 끊어지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요.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 가고 안나가 예수를 보고는 오셨다! 며칠 됐냐? 8일 됐다. 8일 예수가 위로를 줬다. 안나가 위로 받았다. 여러분도 비밀이요. 영적 비밀. 예수 만나서 자기만의 비밀이 있어요? 깊은 비밀. 예? 십자가 도, 진리의 도, 누가 무슨 해도 난 예수 안 버린다. 그런 비밀이 있냐고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그거 있어야 천국 보내줘요. 근데 이번엔 스가랴 1장의 70년 위로는 땅에 가서 3000년을 살렸고 또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13, 4천 왕권만 주지. 응? 그 왕권 가져가고 왕권 첫째 교회만 육체로 가지. 그 외에는 못 가요. 그래서 주의 법, 율법을 쫓아
자, 예수가 율법에 태어나서요, 율법대로 할례 받고 결례하고, 결례는요, 남자는 30일, 여자는 60일. 애기 넣으면 뭐 여자 몸이 더럽잖아요. 그렇게 건강을 회복되기 30일, 남자는 30일, 여자는 60일.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동이 나셋의 일인이라. 나셋은 요셉의 고향, 요셉의 집이요. 예? 육신의 양부모, 요셉이 사는 집이 나셋 동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위로로 온다는 69일에가 성취가 됐어요. 거기 사복음서고 편지서요. 그런데 재림은 스가랴 학계 스가랴의 남은 초막절인데 출발점이 유다를 노한 지 70년 만에 하나님 돌아와서 목줄 치는 것이 인치는 건데, 자, 스가랴 1장 다시 봅시다. 16절에요. 자, 70년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이 재단이 74년 9일사에 지도놓고 75년도 5월 15일 승리 깃발 세우고 75년 8월 15일에 전삼년 출발했어요. 이것이 육체 위로 인 맞는 것이 1260일이 14만 4천 뽑아내는 것이 종말에 다시 여 나팔 지향 때 하늘로 가는 길이요. 내가 금휼히 여기로 돌아왔어요. 어디 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거축되리니 이 집이 14만 4천 첫대 교회 이사 19장에는 중앙계단이요. 변경의 기둥들이요. 재림 좋을 때 영접하는 엘리야 재단이요. 확실해요? 우리 재단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에서요. 아니 그 5대양 6대주가 넓은데 그 세매장과 동방 딱 그 서울에서 그 중앙처럼 있다고 아이고 놀고 있는데 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 봤는데요. 아이고 나세 동네 살아서 30살까지 예? 하늘에 감춰놨어. 이 재단도 감춰진 재단이요. 이사 49년 보세요. 마감한 살 같이 갈아서 전체 감춰놓고 기다리래. 복과 올 때까지. 예? 그래, 40년 기다렸는데, 내년쯤은 올 것 같지 않아요? 예. 안 갖춰줘요. 비밀이라. 갖춰주면 뭐, 여기 와서 밤낮 살 긴데. 이 계시 안 받은 사람들도 주님 옷이 들겠다고 모여서 야단 치는데, 밖에서 서가 70일도 모르면서도, 예?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200년 전에 미국에 윌리엄 밀레가 안식교 교주인데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사진 다 팔아가지고 모여서 먹고 마시다가 거지됐잖아요. 안 오셨어? 금년에 예수 안 와요. 예수님 거짓말 안 해. 5개월 끝에 오거든. 5개월이 8월 달 붙었는데 벌써 9월 달이야. 예? 초막절 전쟁 나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죽고 세주가 돼가지고 150일 증거 마치고 주님 만나러 가는데 예? 이런 계시록 9장 항충도 모르고 5개월도 모르고 나팔도 모르고 학교에서 거라 순회지대도 모르고 예표 조금만 따라가면 순이 된대. 그런 바보. 여러분 저 계신 두 가지인데요. 자연 계시는 우리가 사는 땅에서 2층입니다. 한 50년짜리 감나무가 깨나무가 죽을 때 뭐라 합니까? 나 죽는다 하고 입도 안 펴고 숨도 안 나오고 막 시큼하게 죽어요. 그러면 바람 불면 잡아줘. 퍽 잡아줘. 그러면 그 옆에서 순이 나와요. 봤어요? 순 봤어요? 누가 나오려고 했어? 지가 알아서 나와. 우리 엄마가 죽으니까 자기가 이제 딸로 태어나는 거야. 막 나무 가지 나무 순이. 근데 100m 멀리 가요. 곧 1m, 2m 그 옆이요. 나무 뿌리가요. 밑에서요. 10m, 20m 가요. 나무 가지가 커지지 않아요. 그것만치 가요. 그러니까 땅 밑에 뿌리가 있으니까 우리 나무가 안 잡혀져. 그 밑에 뿌리가 버텨줘. 그러니까 그 뿌리에서 순이 나오는 거야. 때가 되면은. 그럼 3년만 되면 1000년 몇 초. 그게 자연계시요. 그럼 이 목사님 세상 떠났지요? 떠났지요? 그럼 그분에게 안수한 사람이 순이요. 왜?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 안수했어요. 그 사람이 순이요. 그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거머쥐고 요단강 건너가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리니까. 그 이 목사님이 계시로 받았지요. 해석을. 그리고 그분 돌아갔었어. 근데 목사가 8명인데 제가 8번째거든요. 네? 왜 사기꾼 아니요?
숫자 여덟 번째요. 그 나만 남아서 다 가버리고, 그 안수도 못 받은 안전대가 또 전도사인데, 500명 모아놓고 금년에 주님 오신데, 안 오면 너 죽었다, 이제. 거짓말쟁이다, 거짓선지다, 예? 어떡할 거요? 기가 막힌 거야, 지금. 우리도 책임 있어요. 그 깨우쳐야 되는데, 우리 말 안 들어. 안전대가 나보고 그래. 최대강의는 이상한 생일을 한다 캐. 자기하고 다르지. 예표하고 다르지, 숨이. 자기는 예표를 부활 만들거든. 예표가 일어나서 역사한다는 거요. 예? 모세가 가나안에 갔어요? 아니잖아. 여호수아부터 갔잖아. 그 출애굽 우리 거울을 갖고 이사야 몇 장에 말씀해서 신고했어요. 예? 세계 통일 정치에서 모세 때 같이 출애굽 때가 참다고 이사 11장 몇 절이요? 16절이잖아. 그렇게 공부하고도 안 믿어. 출애굽 우리 거울이요. 그 모세가 죽었다면 이 목사 죽어야 되고, 모세가 부활하면 이 목사 부활해야 돼. 근데 모세는 시초로 가버렸어.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 이 땅에 뭐 무덤이 없어요. 모세 보좌에 가 있어요. 죽어서 갔다니까요. 부활시켜서. 자, 그럼 하나님이 법적으로 예언이 법인데, 70년 만에 그분이 왔어요. 왔는 증거가 뭐냐? 구의사 재단 지내놓은 거예요. 그게 술법이니요. 하나님이 술법을 택해서 인을 줬어요. 그 인이 바로 위로의 인이요. 술법을 좀 미워도요, 인만 받아가세요. 술법을 미워지대도 인만 받아가세요. 줄 테니까. 그냥. 하여튼, 여기 나오면 줄 테니까. 안 나오면 못 주지만 나오면 줄 테니까. 인만 받아가세요. 나중에 만나면요. 아이고, 웃어, 이렇게. 여자 만나면 스킨십, 아이고. 고생 많이 했다, 이게. 우리는 좀 사탄이가 우리를 압박하거든요. 그, 우리는 선악하고 지리에서 자꾸 사탄의 말 들어요. 사탄의 마음이 끌려. 그래서 밤에 자다 보면 그 사탄이 돼버린 거야. 그 새벽에 나부터 사탄이 물러가, 이제. 이 전쟁이 큰 전쟁이요. 왕손받는 전쟁이. 이번에 받으면 세세했을 건데, 그래. 그럭저럭 오다 주수면 안 되지. 힘쓰고 애쓰고, 애간장에 놓고, 3일만 죽었다 받아야 되지. 근데 성각을 때 좋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종산 앞에나 가만히 와서 입어놓고 누가 좋은가? 그, 한 경영해야 자기도 정신 바짝 맞아. 선거는 기도인데, 여러분, 대통령 만나가지고, 대통령 기분 좋아? 네? 저거 누구야? 쫓아내버려. 당장 쫓겨야지. 그러니까요, 예배는 헌신입니다. 몸을 드리는 정신 차려서. 저리 뭡니까? 일어서세요. 저 뒤에 가서. 예배, 하나님 받는 예배 드려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고. 목숨 바쳤어. 그래서 회복을 받아야 돼. 위로를 받아야 돼. 70년 회복이 40년 전이에요, 지금. 아직도 위로를 못 받다면 큰일이잖아. 지금 위받았게 되는데, 왔다 갔다 하고, 그건 사상이 틀렸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목숨 바쳐야 돼요. 마귀도 따라가요, 예수를. 해방도 올렸고. 그 예수님 제자가 마귀도 한 사람이 있어요. 있죠? 예수님이 신인데 그 마귀를 이렇게, 그건 더 필요해. 내 입 맞춰야 되거든. 돈 받고 팔아버려야 되거든. 그러면 모세 때도 마귀 때가 있고, 수류바벨 주변에도 마귀 꽉 찼어요. 하더니 강대상에 돌 던지면 이제 저쪽이니까. 예? 그렇죠? 돈 몇 개 던졌어요? 여기 일곱 별이 있고, 열두 별이 있고, 돌을 몇 개 던지냐고요? 이 별마다 주고 돌 던지면은, 아무리 기분 나빠도요, 돌을 여기 떨어뜨리기, 여기까지 던지면 안 돼요. 저까지 툭 던지거든. 우리는 실수투성이야. 너무 부족해서 주님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칠장성은, 나의 사정, 나보다 더 아시고, 나를 아껴 보호할 줄 믿고 가렵니다. 그렇죠? 기도도 하지 몰라, 바보 같은 게. 그 기도부터 써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무소불능하신 나래 밑에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저의 천사 같이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알았다. 천사야, 막한 빨간, 빨리. 그 미개할 분에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 12장에 미가 동원되면 이거 끝장이야.
국방이 내려면요, 동북 소문들만 툭툭툭툭 떨어. 예? 배사서 떨다 목 잘렸지요. 봐. 글자만 나서도 덜 떴는데, 역사가 나가는데, 마기 때도 안 떨 것 같아요? 그,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났어요, 지금. 큰 한란에서 9월에. 큰 한란에서. 3대하에서. 그게 언제부터냐, 1장 15절에 70년 될 때 하나님 왔다, 이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동안 누워서, 이 말씀이 역사 강대에서 나간다, 이 말이야. 40년 전부터. 확실해요. 여기 74년도 7월달에 다니엘서 깨닫고 강에 서서 75년도 응? 7월 15일에 초막절이고 8월 10일 전삼도 강구했어요. 공포했다고요. 근데 눈이 안 보여. 그건 하나님 일하셔. 예수 아기로 태어난 8일 만에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위로받으라는 어떤 사람은 눈만 뜨고 저기 누군데 왜 아기를 두고 야단치겠지?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여러분 순이죠? 늙어 빠지게 순이겠다. 육신은 늙어도 마음은 순이야, 사명은 순이야. 응? 하여튼요, 이, 저도 여러분도 같이 이 서가라 읽을 때요, 웃음이 나와야 돼. 그 위로받은 거예요. 기쁘고 좋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응? 세상 끝날에 순금등대 첫대 가정 만들려고 용이 와서 자꾸 찔러주니까 고마워. 용이 없으면요, 방금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만든 거예요. 용으로 쓸려고. 그 순한 참여는 뭘 잡아요? 뭘 잡아? 용을 잡아. 왜 쓰면 또 용을 잡아요. 다 썼으니까 필요 없어. 그 세시들 용이 필요 없잖아. 세시들 끝에 또 필요해. 그 싹 죽이지 않고 가다 놨다가 또 써. 천년 끝에. 그 용 따라갈 거요? 예수 따라갈 거요? 예, 이거. 마음대로 따라가? 주님이 택해 따라가지. 구원의 선택이요. 예수는 옆에 있어도 몰라요. 예수는 야곱이가 복에 그러는데 지 동생이 복 받았는데 모르고 죽이려고 칼 뽑았어요. 그렇게 이사 산산에 에돔을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에돔이요. 에서요. 그 다음에 아 16절 또 다시 봐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무슨처럼 내가 긍휼히 여기 위로로 예루살렘 돌아왔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거축되리니 지금 집 짓고 있어요. 사람 집 인치는 길 14화서 수차문도 끝나요. 지금 그 마칠 때.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어지라. 목줄이 말씀의 줄이요. 이게 에스겔 9장의 목통, 서기관 목통. 아마 그리 여호와의 말을 하사타고. 제가 막 소리 지르니까 말씀 새로워지지요. 70년 위로가 되지요. 그럼 올 70년 계속 봐요. 70년 위로다. 70년 위로다. 메시아는 69일에 위로다, 60일에 위로다, 이사 40일에 내가 내 배수 위로다. 어디서? 강의하잖아. 그래서 세례관을 강의해서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우리는 산에서, 이사 40일에 구제, 높은 산에서 재림 조신다고 위로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 40장 27절에 원통한 야곱들아, 나를 바라보면 세임을 좀 위로줘. 그러면 동방 독수리 된다고 말씀했어요. 예? 그 고진 감내요. 고생 좀 해야 돼요. 좀 짓밟히고 욕 먹어야 돼요. 핍박받아야 돼요. 그래야 껍데기 벗어다니면 좀 보석같이 된다고요. 보석같이 돼요.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이 나의 성 유다여 한국이 이사 사주구장에 열방생물 들어와요. 야베들이 와요.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며 다시 아니가요. 위로 두 번째야. 유대 강야에서 영원고를 위해서 예수가 아기를 태어나서 피를 흘렸는데 이번에 구름 타고 할 때는 심판주로 하시는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것이 종들 중에 인치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 하셨다 하라. 그게 18절 내가 눈을 들어본 즉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 내 뿔이 보이기로 어? 갑자기 또 내 뿔이 4대 강국에 나와요. 내 뿔이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라. 그렇게 마귀 때들이야. 예? 일곱 머리 뿔들이야.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이나 공산주의가 우리를 해칠 뿔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이전의 뿔을 들어서 내 뿔을 박살내버려. 이게 초막절이다. 그러면 우리 땅에 한국 땅에 아수르가 들어와서 18만 5천 죽어야 이게 이사 37장 36절이요. 히스기야 14년이 막적이 14년이요. 14년. 알았어요? 그 61년 더하기 14는 얼마요? 눈 감고도 안 됐다, 눈 감고도. 61 더하기 14는?
75년도야. 예? 성경 현재 사건이요. 이 땅에 유다를 통해다 이룬다고.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어. 유다는 권할 자가 없어. 응? 그래, 히스기야 때도 아수르 왔다 죽었지요. 기도하고 죽었어, 기도하고. 그럼 지금도 소련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다시 연으로. 그러면 소련은 죽은 목숨이요. 그래서 우리가 북진해서 해결시키고 들림받아요. 자, 20절. 때에 여호와께서 공작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자, 내 뿌리 대표거든요. 사대 강국. 공작 네 명도 다니엘 세 친구. 스르바벨 세 친구. 응? 그냥 마음속으로 눈 좀 뜨시고 스르바벨하고 싸울 거요. 친구 될 거요. 친구 됐다고? 고맙고. 그 언제 좀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지. 친구 됐으니까. 그런 생각 있어요? 식사 가서 내가 쏘지. 이렇게 친구가 되시면은. 자, 21절. 자,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응? 공장이 왜 왔어요? 공장이? 공장이 제품 만들어지, 제품! 고물 다시 만들어낼 거 아니야? 70년에 인쳐서 다시 만들어. 신차 1기사 43장에 가봐봐. 불속에 물속에 가봐. 죽나요? 안 죽는데요? 내가 새로 만들어서. 예? 신제품이야, 신제품. 하매 응?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단을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네. 여러분, 강대국 앞에요. 모든 교회가 무릎 꿇었어요. WCC요. 예? 소련 앞에요. 거주평화에. 예? 이 공장들이 와서, 이 내 공장이, 예? 다니엘 친구, 수르바가 친구인데, 승부자, 예?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초막절에 찾아가면서 전투에 감췄다가 나와서, 하룻밤에 송장되고, 이전에 꿀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꿀을 떨어치려 하는, 이제는 뿔은 다윗의 집에 예수가 뿔이라고 시편 132편 17절에 다윗에게서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여 하셨다. 그 예수가 다윗의 집에 왕인데 다윗이가 예수라고요. 예? 그 시편에 보면요, 다윗의 절기인데 다윗의 기도, 다윗의 고난, 다윗의 환난, 다윗의 가는 길을 그대로 써놨어요. 다윗은 쫓겨나서 지붕에 참신 부엉이요, 냉간이요, 불에 타서 다 타고 새까맣게 제가 됐어요. 여러분도 그 길 거쳐야 돼요. 환영받고 하면 안 돼. 막 집반투가 멸시받고 막 쫓겨나고 막 물터 다 빠져도 괜찮아. 다시 고칠 때 이렇게 다시 고칠 때 이렇게 여기 빼면은 여기도 이렇게 되고 그래야 예수님 위로가 통한다고. 근데 이 장을 하려면 또 한 시간 이거든요. 6시야 못하겠어. 짧게 하면 좋지요. 한 시간 했어 그래도 마침 합시다. 그래서 결론은요, 죄인을 살리는 길은 율법이 아니고 위로라는 거. 위로가 구원이다. 그 위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택한 사람만 준단 말이에요. 그 성경 읽어드릴 때 맛이 나고 단맛이 나고 꿀맛이 나고 위로되면요 구원 받은 거고, 오 성경 보면 졸음 오는데 그 위로 못 받은 거.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더라. 여호와를 방망하며 새 힘없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나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깊으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내만 따라주는 상급 감사하게 하더니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덥고 덥은 영광 받아 기길이 누리 천년 안식
하셔 영원 무궁 터세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께서 긍휼이 풍성하소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라고 줬지만 저들은 폐역하여 예수를 죽이고 말았나이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을 택해서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천국과 후에 다 전파됐는지 131년이 됐나이다. 이제 주님 오실 때 계시로 떠오실 것이니 인연을 받고 칭량을 받고 칠신 회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주님이 거쳐서 구름 타고 가게 하시나이다. 이 길만 가도 받고 세상 다 뺏겨도 밖에 서가라 꼭 붙잡고 기록된 말씀대로 위로를 받아서 기쁨이 차고 넘치고 겉은 끄슬려서 다 망가져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북방 올 때에 일어나서 빛을 바라면은 북방에 넘어지고 악살이 나고 태산이 문을 주고 돌이 태산이 되는 하나님의 초막절 역사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수식가 나와서 여호와만이 참신 것을 온 세상에 알도록끔 오겔 외치다가 주님 만나러 가겠나이다. 이별만 가도록끔 정신 차리고 모세 때를 보고 황해는 건너왔지만 저금강 저단강 못 건너 것을 저들이 폐역하여 고집을 부리고 땅에 먹고 마실 것 찾다가 다 죽었나이다. 우리는 땅에 그걸 버리고 오직 기록한 말씀을 쫓아서 쫓겨나도 버림받아도 잠깐 고난당하고 위로로 승리하여 천년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가지 마옵시고 다만 나라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랑하여.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